지품이 경동과 아울러서 폭포수같이 돋아지는 여기는 황룡강 폭포시다. 황룡강 서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성읍 북살리 1원 황룡강변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에 걸쳐 조성된 황룡강 폭포 및 주변 정비사업은 인조 바위로 만든 폭 45m, 높이 10m에 달하는 2단 인공폭포 1개소와 사람이 다니는 인도대크 300m, 그리고 펜싱 지중화 430m를 들어가여 가르덕 및 백두필, 인공폭포 내의 동굴 등의 형형색색 반성적이고 몽환적인 야간 조명시설을 갖추고 황성군 예이밍 선전당의 심의를 거쳐 탄생한 이름하여 황룡강 폭포가 이민연 설날을 전하여 마침내 역사적인 첫 폭포수를 성공적으로 활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오매불망 황룡강 인해성태를 꿈꾸는 인류기술의 상승의 자랑스러운 볼거리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길고 아름다운 폭동으로 한국인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황룡강을 또 다른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서 5만 장성군민과 서울 연휴 서양을 찾는 동양극지의 장들은 물론 상승을 찾아오는 100만 관광객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소거 장소가 될 것입니다. 폭포도 떨어지는 황룡강 폭포 동굴에서 달콤한 사랑과 진한 우정을 나누며 행복을 가꾸는 상품이야말로 인정 20대의 신중한 인생의 주인공. 오늘의 이때까지 심의를 증조하신 존경한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함께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장성군 파이팅!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마치. 장성 이렇게 왔는데요. 황룡강도 정말 꽃밭이란 예전에 좋았는데 오늘 이 폭포 개장하는 날 와서 보니까 너무 좋네요. 특히 저 뒷길로 들어가서 나오니까 환상적입니다. 따봉입니다. 자 여러분, 황룡강에는 폭포에는 동굴이 있습니다. 황룡강 폭포 동굴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자, 햇빛 쏟아지는 희망의 동굴, 동굴 끝이 보이는 저 끝은 희망의 동굴. 이 어둠을 뚫고 들어가면 행복과 희망이 찬란하게 빛나는 황룡강 폭포. 여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황룡강 폭포에서 바라보는
상성시까지 증조, 저 멀리 제봉산이 보이고 이재산도, 저기 보면 화충산, 육성산이 보이고 상성읍 풍경이 한눈에 보이는 황룡강 폭포의 이 창문 같은 그런 데서 보고 있습니다. 자, 어둠을 건너서 빛을 향해서 저기는 광명이 쏟아진 햇빛 쏟아지는 창성의 새로운 기운, 새로운 이미 있는 새로운 새해는 코로나가 물러가고 모든 것들이 사악하고 사탕들이 물려가는 새로운 해가 될 것을 다짐하면서 이 동굴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희망의 광명색으로 올라갑니다. 자, 광명을 찾아서 쭉!